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위대했다는 것을 밝힌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열애가 없어진 후에도, 열애가 인멸하신, 결반하신 후에도, 지금은 이제 62페이지입니다. 혹 어떤 중생한등이 자력으로서, 자기 힘으로서 널리 듣고 이해를 취하는 자도 있으며, 어떤 사람은 그 학문이 뛰어나고 재주가 뛰어나서 널리 부처님의 팔만 대장경을 고루고루 듣고 다 이해를 취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또한 논이 수백 권 든 것도 있죠. 예를 들면 지도론만 해도 100권입니다. 육아사지론도 100권이고, 100권이라면 굉장히 방대한 분량이거든요. 그렇게 육아론이나 또는 지도론이나 그런 논을 많이 듣고도 이해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한 경전도 많은 경전을 섭렵해서 박람박식에서 이해를 취하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학자치고 박람박식한 분이 정다산이요, 정량님. 천주교 믿었지만은 그분이 유교의 원래 유학자인데, 사실은 주자보다 진일보 한 사람이에요. 정주. 그것이 저 명나라 때 주원장이 그 주씨인데, 주자 회암이라고. 그분보다도 더 이 식견이 더 뛰어나죠. 주회암. 주희라고 하죠. 이름은. 그죠? 정다산은 굉장히 박람박식한 분이죠. 단 정다산이 도에 대해서는 조회가 깊지는 못해요. 그렇게 박식한 분인데. 근데 박식하고 또 도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오자 도덕경에는 학문과 도를 두 가지로 이렇게 말을 했죠. 학문을 할 적에는 날로 더한다. 유학의 이득이라. 지식이 자꾸 증가하거든요. 그런데 유도에는 일손이라. 도를 하는 데는 날로 덜어버린다. 학문만 할 줄 아는 사람도 있고 도만 할 줄 아는 사람도 있는데, 도와 학문 두 가지를 다 하면 좋죠. 정다산 같은 이는 학문은 대단히 뛰어난데 도에 대해서는 내가 보기에 그 조회가 깊지를 못해. 주자 이상으로 진일보한 큰 대석학인데, 그런데 이제 노자는 이렇게 학문과 도를 두 가지로 이렇게 비교를 해가면서 말을 했죠. 학문을 할 적에는 날로 더한다. 지식이 자꾸 더 많아지니까 날로 더하고, 도를 하는 데는 날로 덜어버린다. 지식이고 뭐고 모든 복잡한 생각을 자꾸 줄이고 줄여야 도에 들어가거든. 도는 잡념 같은 게 많이 있으면 도에 못 들어가잖아요. 도에 장애물이지. 잡념 같은 거 여러 가지 잡다한 지식도 그렇고. 그러니까 도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덜 손자, 덜고 또 덜어. 자꾸 생각, 복잡한 잡념을 자꾸 덜어보고 자꾸 줄여버리고 줄여가서 함이 없는데 무위에서 이래야 된다. 무위의 경지에 도달해야 비로소 도에 들어갈 수 있다. 마음이 텅 비고 마음이 항상 밝은, 비고 밝은 그 자세가 되어야 도를 비로소 공부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허명. 도 자체 본래의 마음자리는 비고 밝은 거거든. 허와 명이라. 그러니까 도를 닦는 것도 허명 자조로 해야 되죠. 허명으로 스스로 비고 밝은 거예요.
마음의 본체는 빈 거고, 마음의 작용은 아주 분명하고 아주 명백하고 매우 밝은 거죠. 그러니까 덜고 또 던다는 것은 마음을 비우는 거죠. 그래서 함이 없는 데 가는 것이, 함이 없는 무위가 바로 무위하고 정면하고 서로 일치가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위가 바로 고요에서 모든 걸 사라지는 정멸. 양계천은 이렇게 표현했죠. 중국에 적지 일자가, 불교에서는 정멸이라는 적을 말하죠. 적지 일자가 천고성학지 조종이라고. 이런 분들은 양계초 같은 이는 학문만 하는 게 아니라 도는 양계초가 정다산보다 조금 나은 것도 같아요. 이렇게까지 아는 것은 자기 견처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적이라고 하는, 정멸이라고 하는 적어 한 글자가 천고성악의 조종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양계초가. 고요하다는 것이 바로 무위라 그대로 빈 자리고, 그러니까 그 자리를 공부하려면 날로 덜어버려야 돼요. 학문처럼 지식처럼 날로 증가해서는 안 되죠. 이 사람은 많이 듣고 이제 이해를 하니까 재주가 뛰어나서 박남박식을 하는 거죠. 박식한 거죠. 그래 이 기신론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혹은 어떤 중생은 능히 또한 자기 힘으로서 작게 듣고도 많이 아는 자 있어요. 이건 기신론에 해당이 되어요. 어? 자기 자력이 없어 재주가 뛰어나거나 학문 지식이 아주 참 훌륭한 것은 아니다 말이죠. 그런 사람일지라도 작게 듣고도 많이 아는 큰 수학을 거둘 수 있어요. 그게 기신론에 해당돼요. 기신론은 비록 이 분량이 작어도 여기에 굉장히 깊은 의미를 다 함축해서 기신론은 많은 의미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기신론을 작게 듣고도 많이 알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기신론의 이 성질이죠. 또 혹 어떤 중생은 자기의 마음 힘이 없어가지고 광론을 인하여 이해를 얻은 자 있어요. 육아론 100번이나 또 지도론 100번이나 또 선원 재전지 100번이나 그러한 많은 논, 예를 들면 대비바사론 200권이 있죠. 그건 소승논이라요. 별것도 아니죠. 대비바사론. 이것은 200권이나 됩니다. 대비바사론. 이건 소승론이지만 권수는 굉장히 많아요. 200권이나 돼요. 소승론입니다. 이 논은. 이런 것 보면 소승불교에 대한 모든 그 교리, 학설을 다 알 수가 있죠. 500나한이 설명한 거예요. 이 대비바사가 소승불교에 대한 교리 이런 걸 언제 봐서 알겠어요. 이것보다는 차라리 이게 좋아요. 아, 육아 사지론 스승사자요. 육아 사지론이라는 이 책은 비륵보살이 저자인데 이것도 100권이요. 그 다음에 이제 대지도론 용소부살이 쓴 거, 이것도 좋아요. 이런 것은 보면 참 좋죠. 기신론 보아도 되지만은 만약에
역량이 뛰어난 분들은 이런 것 봐도 좋아요. 백과. 이거 굉장히 잘된 논들이에요. 또 이것도 좋은 거예요. 종경록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것도 100권이에요. 이건 위력보살이 쓴 거고, 위력이 쓴 거고, 이건 용수보살이 용수가 쓴 거고, 이건 연수 대사가 쓰신 거고. 종경록 100권 봐도 참 좋습니다. 대승불교 그 일승불교 차원에서 주옥 같은 글들이 장장 100권으로 되어 있어요. 대장경 다 보기 힘들면 이거 100권만 봐도 돼요. 이것도 참 굉장히 좋은 거고.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한 광문이죠. 넓은 논에 인해서 이해를 얻은 자도 있으며, 또 어떤 중생은 여기에 자자는 또라는 뜻이에요. 또 어떤 중생들은 다시 광론이 그리 많음으로써 번거로움을 삼아서 마음에 총기 소문이 많은 의미를 포섭한 것을 좋아해서 능히 이해를 취하는 자도 있다. 이게 바로 기신론에 해당된 거죠. 광론이 너무나 그리 많다고 해서 번거롭게 여겨가지고 그걸 싫어해서 총기 소문, 모든 걸 총괄적으로 다 지닌, 비록 분량은 적어도 그 속에 많은 뜻을 간직한 거, 그게 총기 소문이죠. 총기 소문이 많은 의미를 포섭한 것을 좋아해서 능히 이해를 취하는 자도 있다. 그전에 내가 천부경 81자? 81자로 된 천부경 강의한 게 있죠? 천부경. 이것도 총기 소문이죠. 천부경은 뭐 글자가 81자밖에 안 되니 지극히 작죠. 반야심경보다 훨씬 작고 법성계보다 더 작고. 이건 참으로 우리나라의 총기 소문이라. 81자지만은 그 속에 할 말은 거짓말 다 했어요. 천부경. 그걸 내가 강의한 게 있는데 이 다음에 곧 내놔야겠어요. 이제. 조판까지 다 했는데 서문 못 써가지고 지금 여지껏 세상에 빛을 못 봤는데 그것도 일종 총기 소문이다. 이와 같이 여시 하야 하지 말고 이와 같아서 하기로 저기는 좋구만. 이와 같은 이 논은 바로 기신론이죠. 열애의 광대한 매우 깊은 법의 끝없는 의미를 총섭하고자 하기 때문에, 모두 총괄적으로 포섭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 논을 응설하니라. 이 기신론을 응당 말하게 된다. 거기까지 해서 인연분이 다 끝났습니다. 인연분은 여덟 가지 인연 때문에 기신론을 쓰게 되었다고 밝혀놓고, 문답으로 어떤 사람이 물으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또 첨가했죠. 그렇게 해서 인연분이 다 끝났어요. 기신론의 5분지 1이 지금 끝난 셈입니다. 내일은 22분 할 차례입니다. 인연분 같은 것은 쉽지 않아요? 22분 붙어서 좀 어려워요. 그만합시다.